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김지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지민 기자. 이 시각 경제 뉴스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최근 어려 보이는 얼굴이 대세인데요. 귀여운 얼굴이 되는 동안 성형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저거를 저렇게 일명 바비 파세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바비 인형 얼굴 같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 아이, 그냥 얼렁뚱땅. 8월 15일부터 국제 축구 친선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첫 경기는 한국과 이 나라. 다음은 일본과 요 나라. 마지막은 얘네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설명을 안 하시고. 아니. 스마트폰 어플 공모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 부문은 3G, 4G, 5G입니다. 예? 대상은 전국 남녀 대학생들입니다. 벌써 대상이 발표됐네요. 대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LTV 기자 김지민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아나운서죠. 허민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허민 아나운서. 생활정보 소식의 차분한 아나운서 허민입니다. 요즘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갑자기 내리는 비도 걱정 없이 피할 수 있는 생활의 팁! 바로 접이식 우산인데요. 이렇게 작은 가방 속에 넣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이 접이식 우산은요. 쉽게 찾을 수... 쉽게... 어디 있어, 씨! 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지금!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접이식 우산.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아주 손쉽게, 이제 손쉽게, 씨, 녹슬었어, 씨. 지하 결사 흐려서 안 쓴 거지. 범인 하나서 뭐 하세요? 찝혔어. 그만하세요. 네.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렇게 비 맞는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럴 때 신발 좀 젖는 거 걱정 없는 바로 이 레인부츠. 바로 이런 레인부츠를요, 신고 벗기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깜짝이야. 꼈어. 입싸구려. 허민 아나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상, 차분한 아나운서 허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음에 1분 넘치는 시간입니다. 최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다 입국 금지된 일본 의원들이 공항에서 9시간 동안 버티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어이없는 사태에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왕 김준영 어린이가 1분 논평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왕 김준영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생전 처음 보는 일본 유치원생들이 우리 유치원으로 와 우리 유치원이 옛날에 아마도 자기네 것이었던 것 같다면서 참으로 뜬금없고 생뚱맞고 완전 벙찌고 완전 어이없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유치원은 출입금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은 참으로 뻔뻔하고 낯짝 두껍고 벙찌고 완전 어이없게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안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와가는 우리 친구들은 먹고 있던 비빔밥과 김을 던졌고 저도 그 순간 참지 못하여 먹을 건 던져서는 안 돼 라고 외치며 그 비빔밥과 김을 다 받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냥 노말한 돼지가 별명이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스미마 생삼겹 돼지, 다케시 맛없는 돼지, 친일 파절이 돼지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네들 자꾸 그렇게 독도가지고 자꾸 너네 땅이라고 막 웃기고 그러면 죽는다.